자, 가던 길을 멈추고 덥석입니다. 자,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.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불 꺼진 가게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저렇게 두둥합니다. 자,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입구로 들어오는 듯 하더니 휙 뒤돌아서 그냥 가네요. 어허. 자,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오더니 예, 안쪽으로 이번에 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자, 쓱 들어와가지고 저 이게 무슨 물건인고 하고 막 창문 앞에 놓인 택배 봉투를 꾹꾹 만져보죠. 그러더니 휙 챙겨서 사라집니다. 자, 택배 주인이 내 택배 가져간다는 이유로 사건 반장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절도 사건입니다. 지난 16일 대구 달성군의 한 꼬마 김밥집이고요. 이 제보자는 새벽 배송되는 택배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날은 그 새벽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빠른 밤 11시에 이미 택배가 도착했다고 합니다. 배송 완료 알림까지 왔는데 가보니까 가게에 물건이 없습니다. 그래서 CCTV 돌려봤더니 저 여성이 저렇게 모자로 얼굴 가리고 택배를 슬쩍 해가는 그 모습이 찍혔던 겁니다. 이 택배는 2만 원가량 되는 화장품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게 지난해에도 그 어머니가 개업 축하 화분을 선물해 주셨었는데 이것도 도둑맞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타인의 물건 훔쳐가는 모습 너무 화난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. 자, 이 인간이 진짜 나쁜 인간인 게요. 도둑 주제.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그 와중에 또 가져갈 만한지 아닌지를 또 따져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걸 가져갈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잖아요. 대략 이건 내가 필요한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저렇게 그냥 들고 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저 내용이 2만 원 정도 되는 화장품이라고 합니다만 금액에 다가와 상관없이 뭐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하고요. 근데 이 영상을 저희 제보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. 아직 신고 안 하셨답니다. 근데 이 사건 반장에 이렇게 본인이 나가고 예.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넘어갈 건데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. 그러니까 빨리 이 영상 보셨으면 가서 돌려주시고 100배 사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군요. 좋습니다.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.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.